기분 좀 풀어. 부탁이야. 저건 근데 화낼만 했다 얘. 마스퍼를 어떻게든 해야 돼. 아! 이번에야말로! 아래?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100엔 써버렸는데. 그러게. 어래? 어디에 옷 떨어진겨? 이거 놀랍군. 누구? 마스퍼 들려? 들려? 누구? 나 아는 사람? 응냐? 원령언니 어서오세요. 아빠 있는 대로 떨어졌구나! 아버지! 어라 잠깐 나 아버지가 나랑 어떻게 얘기를 해? 뭐야 아버지냐? 아니 아버지? 다행이군. 아무래도 무사한 모양이네. 무사한 모양이라니. 아니 둘이 어떻게 대화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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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말한겨? 너 말고 누가 있어? 아 안 보이는 척을 했다? 아 왜 근데 그럼? 어? 역시 그랬군. 혹시나 싶긴 했지만 아버지한테 내 모습이 보이는군. 그래, 눈치 채고 있었어? 뭐 왠지 그럴 것 같았다라는 느낌일 뿐이지만. 그렇구나. 그럼 안 보이는 척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아버지,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아주 많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마요랑 합류해서 여기서 나가는 게 선결이지. 마요 말로는 마스퍼는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이라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랬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얘기는 돌아가서 듣겠어. 마스퍼, 고마워. 고맙다는 건 아직 일러. 대답에 따라서는 두들겨 팰지도 모르니까 각오해둬. 아, 그리고 스포는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 명심해둘게. 그런데 마스퍼, 마요는 지금 어디 있어? 인형 뽑기 가게. 가게가 아니라 방. 마요는 여기 윗방에 있을 거다. 이 윗방? 그보다 여긴 어디야? 여긴 저택 별관이야. 아버지는 왜 이런 깊은 곳까지 와버린 거야?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찾으러 저택을 탐색하다가 트랩에 걸려버렸거든. 그래서 정신이 드니 여기에 있었다 라는 거지. 역시 트랩에 걸렸던 거냐. 아버지답다면 참 아버지답달까. 마스퍼, 잘 들어줘. 저기에 작은 구멍이 있지? 그 구멍을 통해서 마요랑 합류해줬으면 좋겠어. 저기서 아까 아버지가 외쳤으면 둘이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마요랑. 그리고 서둘러서 이 저택을 탈출해줘. 어래? 아까 그 대화 들었어? 알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어쩔 건데? 저 구멍은 못 지나갈 것 같으니까 다른 길을 찾을게. 어쨌든 서둘러 마요랑 같이 탈출해줘. 이 저택은 위험해. 나도 알아. 저택 여기저기에 트랩이 설치되어 있잖아. 그런 의미로 위험한 게 아니야. 어쩌면 이 저택은... 아니,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곧바로 마요랑 합류해줘. 이유는 나중에 말할게. 오케이. 그러면? 난 어느 쪽을 조종하면 되나? 내가 마스퍼를 조종하는 때가 왔다! 마스퍼 혼자 독단 행동! 나이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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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거 마요의 비명! 게다가 총소 같은 소리도! 대체 어떻게 나가는 거야? 아무튼 마요를 구해야 돼! 에?
밖에 뭔 일? 응? 마스퍼! 어쩌지, 마스퍼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도 여기 바로 아래에 떨어져 있으면 그 방에 있을 거야. 금방 찾아줄게, 마스퍼. 에? 뭔 일? 뭔 일? 뭔 일? 일단 떨어진 데로 가자. 갔어. 가서? 어라? 마스퍼! 거기서 외치면 들을 수 있어, 저 틈을 통해서. 이상하네, 여기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러게, 저 옆에 저기 있는데 여기 있단 말이야. 소리를 지르란 말이야, 마요. 저기 있는데 오, 누구 있다. 어? 따라가도 되는 걸까, 과연? 따라가기 싫지만 따라가야겠지. 어래? 여기가 아닌데? 어디? 어? 아, 문이 열려있어. 아, 아까 마스퍼랑 아빠랑 대화만이라도 할 수 있었더라면. 세이브하고 하자. 아, 기왕이면 멋있게 세이브하자. 이게 멋있어 보인다. 나 뭐하니? 가자. 누가 있어? 아빠? 아니야, 마요, 미안. 그거 아빠 아니야. 어? 아, 망했. 쟤다 잡으려는. 아, 망했. 어? 아, 망했. 놀랍군. 어떻게 여기까지? 저기 멋대로 들어와서 죄송해요. 저 아빠를 찾고 있어서. 그게 당신은 이 저택뿐인가요? 뭐, 일단은 관계자려나. 내 이름은 가미쿠라. 그리고 널 잡아갈 예정이지. 넌 미친놈 마요양이구나. 아버지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니 용감한 아이야. 어떻게 제 이름을? 왜냐면 널 잡으러 왔거든. 너희 아버지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네? 아빠를 만나셨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운 나쁘게 트랩에 걸려버려서 말이야. 이 저택에는 악취미인 트랩이 잔뜩 있으니까. 그럴 수가. 아빠는 무사한가요? 내가 보호해서 지금은 별실에서 쉬게 하고 있어. 생명의 지장은 없으니 안심해줘. 곧 눈을 뜨겠지. 다행이다. 카미쿠야씨, 아빠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지마, 너 잡아갈 사람이야, 저 사람. 아니, 고마울 필요는 없어.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된 건 이쪽 책임에 의한 게 크니까. 네? 잠깐, 다가오지마. 오지마. 스톱. 거기서 멈춰. 오지마. 저기, 카미쿠라씨, 제 얼굴에 뭐 붙어있나요? 꼭 닮았군. 엄마랑? 확실히 좀 그 윤곽 같은 거나 얼굴 눈이나 그런 분위기가 좀 닮긴 했지. 얘는 좀 더 똘망똘망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카미쿠라씨, 역시 난 못하겠어. 어? 어? 미치노 마요양, 너희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안내할게. 뒷일은 내가 어떻게 할게. 그러니까. 어? 이래, 벌써 온 건가? 잘 들어줘. 이제부터 두 명의 사람이 여기에 찾아와. 그동안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아줘. 호흡도 신중하게.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네? 저기. 쉿. 녀석들이 온다. 누구? 어래? 들키지 않았어, 이건? 이건 100% 들키지 않았습니까?
미래의 한 장면을 바로 들킨 딱 그 느낌인데, 어래? 카미쿠라 씨, 상황은 어떤가요? 양호해. 어래? 양호? 무슨 소리예요? 상황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이 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째서 인형술사 여자애가 없는 거죠? 나 역시 인형술사구나. 그리고 내가 인형술사 여자애란 거구나. 근데 나 여기 있는데? 근데 왜 없는 줄 알지? 어래? 저 아저씨도 능력자인가? 그것보다 아버지를 붙잡아서 어쩔 셈이에요.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받았을 텐데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미안. 어쩐지 아까부터 딸꾹질이 너무 주지 않아서 딸꾹질이 하고 나거든 나는. 좀 딸꾹질이 특이해 내가. 그보다 슈는 같지 않았어? 슈는 지금 단독 행동 중이에요. 그거 좀 불안. 그런가? 별일이군. 아무튼 빨리 여자애를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처리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래, 나도 알아. 나 참, 이래서는 본부로의 연행은 내일이 될 것 같네. 어떻게든 안 들키고 넘어간 모양이야.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군. 카미쿠라씨,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까 그 여자 마치 제가 안 보인 것 같았어요. 맞아. 그녀에게는 네 모습이 안 보였을 거야. 네? 나는 타인이 환각을 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 라고 하면 넌 믿어줄래? 환각을 보게 하는 능력? 그렇게 놀라지 말아줘. 너의 어머니의 능력에 비하면 하찮은 거니까. 엄마를 아시나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느긋하게 추억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너의 부녀는 노려지고 있어. 정확히는 노려져 있는 건 너 혼자고 아버지는 거기에 휘말린 상태라고 해야 할까. 제가 노려지고 있다고요? 그럴 수가. 어째서? 네가 능력자니까? 너희 어머니의 능력을 이어받았을지도 모른다고 녀석들이 생각하고 있어서야. 그리고 그거 아마 정답일 거야. 어머니의 능력? 저기 카미쿠라씨,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야 그렇겠지. 얘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을 텐데. 애초에 저희가 여기에 온 건 우연이고. 우리 일단 도망부터 치면 안 될까요, 근데? 아니, 너희가 여기에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여기에 오도록 짜여져 있었던 거지. 짜여져 있었다고요? 미안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 그래.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까 곧바로 둘이서 이저택을 탈출해. 너희 아버지는 별관 2층 서쪽에 숨겨진 방에 있어. 복도에 막다른 곳에 비밀 통로가 있고 거기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모쪼록 그 녀석들과 조우하지 않게 조심해줘. 그 녀석들이라니, 아까 그 여자 말고도 누가 있는 건가요? 아! 잠깐만. 이거 그 애가 여기에 어딘가에 숨어있었다 패턴인 것 같은데. 어째 불안한데? 그래, 마렌에게는 항상 같이 행동하는 파트너가 있어. 이제부터 두 사람의 능력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줘. 미렌. 미렌? 아까 본 서류 중에 11살에 잡혀갔다는 여자 있지 않았어요? 걔 이름 미렌이었는데? 아까 이 방에 나타났던 여자는 사이코 키네시스야. 사이코 키네시스... 염동력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지. 뭐 가벼운 건 한정이지만. 그녀와 조우하면 날아오는 물건을 조심하는 게 좋아. 그리고 다른 한 명 말인데, 지금 상황으론 그쪽이 좀 더 성가실지도 몰라. 아, 잠깐만, 불안한데? 이거 많이 불안한데? 슈운도 서류에 행방불명 남자애. 그치. 그 왜 1분 대화한 사이에 갑자기 사라진 카미카쿠시 남자애. 걔잖아. 허!
그 녀석은 모습을 감출 수! 이건 빼박이다. 여러분, 이건 빼박입니다. 이건 너무 빼박인데? 녀석은 모습을 감출 수! 아차! 그래서 미래과 수훈이 같이 앉아있었던 건가?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대사 다음에 슈운이라는 남자의 대사가 나옵니다. 100%. 이거 봐. 아, 들어버렸다. 망했다. 이거 봐! 모습을 감출 수 있대잖아! 슈운, 너 언제부터 여기에 와중에 BGM 엄청 좋구만! 처음부터! 그야, 나 인형술사 여자애를 감시하라고 명령받았는걸. 인형술사 여자애가 이 저택에 발을 들였던 때부터 계속 뒤를 밟고 있었지. 스토커! 잠깐만, 너 다가오지마! 순결의 위협을 느껴, 마요에! 오지마, 너! 그런 거 난 못 들었어. 그야, 미래니 카미쿠라 씨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봐, 미래는 이쪽으로 와봐. 으아, 들켰다. 역시 이렇게 됐군요. 기다려줘, 미래는 내 얘기를 들어줘. 미친놈 마요에게는 인형술사의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고문을 해서라도 능력이 깨어나게 할 거니까요. 그만둬.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없어. 유괴당하고 억지로 능력을 개발당한 우리가 우리니까 그 권리가 있지 않나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역시나. 그보다 당초의 원흉은 당신에 대해 있어요, 카미쿠라 씨. 18년 전 당신이 인형술사를 놔주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 어머니를 놔줬던 사람 이 사람이었어? 뭐? 왜 그렇게 놀라는 거죠? 이쪽은 전부 알고 있어요. 18년 전 당신이 한 짓. 당신 인형술사를 좋아했죠? 그런데 왜 놔줘버린 거죠? 놔주지 않았으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얘네 그 종교단체의 일원이구나. 이번 이모 그때 오명을 씻을 기회였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그 기회를 헛되이 해버린 모양이네요. 잘가요, 카미쿠라 씨. 어! 어! 안돼! 으! 이 소리였구나! 카미쿠라 씨. 자, 그러면 이동을 개시할까? 슈은, 인형술사 여자애를 데려와. 오케이. 싫어? 괜찮아. 난폭한 짓은 안 할 거니까. 아마도? 마스파! 기다려! 이 앞부터는 한 발짝도 못 지나가! 마스퍼! 마요, 다친 듯 없어? 아까 총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난 괜찮아. 하지만 카미쿠라 씨가 총알을 맞아서. 마스퍼! 카미쿠라? 누구야 그 녀석은? 그렇죠, 그렇게 되죠. 미렌, 이것 봐. 이게 그 살아있는 인형이래. 이게 인형 술사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다는. 훌륭하네. 물건을 띄우거나 투명해지거나 환강이 보이게 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건 꼭 우리 걸로 만들어가야겠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한테도 마스크가 보이는 거야? 아, 역시 보이네. 얘가 혼자 망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였네. 그 이야기 나중에 해. 도망치자! 아, 이런, 그렇게 못하지. 잊지 말엔, 이곳 방해되니까 망가뜨려도 되지. 내가 할 테니까 됐어. 안 돼! 아,
저런 건 능력이 깨어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응? 아니야! 이 세상에 마스퍼는 마스퍼 한 명뿐이라고! 아니, 한 마리뿐이라고! 우리 마스퍼 죽었어! 야, 우리 마스퍼 돌려내! 우리랑 같이 가자. 슈, 마스퍼! 슌,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자. 기다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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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네. 안 돼! 잠깐만! 지금 이 흐름에 아빠 나오는 건 안 좋은데? 잠깐! 일부러 와줘서 고마워. 처리하러 갈 수고가 덜었어. 아, 잠깐! 안 돼! 안 돼! 여기서의 아버지는... 여러분, 뭔가 우르르 떨어졌어.